자, 먼저 얘는 우측면에 스케치 잡으세요.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그 대칭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만 그리세요. 뭐를 반을 그릴 거냐? 받침대 형상 반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형상인지 아시죠? 지금? 요즘 여기 잘못 그렸는데, 보조선 취소하고.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게 이제 정면도 상에 보면 받침대 형상이 있죠? 85에 18에 49에 6mm라고 써있는 것. 그 형상을 좀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반을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얘를 다 선택해가지고 대칭 복사를 진행합니다. 자, 치수 기입해야겠죠? 치수는 전체 치수가 85mm,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18, 그 다음에 안쪽 치수는 49. 49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네요. 자동 잡히네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높이는 6mm, 그 다음 전체 두께는 18, 이렇게 형상을 마음을 짓습니다. 지금 그린 거는 정면도에 있는 바닥 그 받침대 부분을 그린 거예요. 자, 스케치 종료가 다 되면 이제 돌출하시면 되는데, 돌출 높이는 140mm 돌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지금 보기, 자, 보는 방향 따지면 이제 이쪽 면이 되겠지. 여기에 스케치를 해봐주셔야겠죠. 왼쪽 측벽에다가, 왼쪽 측벽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꾸로 그려야 돼.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그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작업평면은 이쪽을 잡대, 이쪽 면을 잡대, 보는 방향 뒤집기. 그러니까 컨트롤 8번을 한번 2번 눌러주시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업평면은 뒤쪽으로 잡아주되 보는 방향은 반대쪽 방향으로 봐서 실제로 도면에 있는 형상과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기에 편해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스케치면 이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쪽 보고 이쪽 방향으로 보고 이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원 두 개를 그립시다. 원 두 개를 그려주고, 하나 둘. 자, 이 방향이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치수는 파이 55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파이는 파이 40이 되겠네요. 파이 40. 지금 제가 그리는 방법은 도면에 나와 있는 우측면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바닥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얼마냐면, 118. 118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높이 거리값이 나왔네요. 자, 거리값을 잠깐, 요 거리값을 줘야겠네요. 얘 원을 좀 밑으로 내려주고, 이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 거리값 얼마냐면 62mm.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의 거리값은 70mm.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점과 이 모서리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값이 얼마냐면 20mm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형상만 그려놓은 거예요. 기본이 되는 형상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여기 연결시켜 주셔야겠죠? 직선. 자, 직선 명령 이용해서 먼저 왼쪽, 여기 4분점부터 시작합니다. 4분점 클릭, 하단에 모서리 클릭, 수평선 클릭, 그 다음에 대각선 클릭.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그려줘야겠죠. 구속이 안 들어가네. 들어갔구나. 깜짝 놀래네. 안 들어간 줄 알았네. 저기 구속이 안 들어가면은 색깔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구속 안 들어가면 구속 좀 주세요. 점과 점을 찍어서. 일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로 묶어주시고, 탄젠트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형상을 1차 만들어줍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도 또 원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여기도 원 그려가지고 탄젠트 다 묶어주고,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에 R값이 얼마냐면 50, 그러니까 파이 50. R이 25니까 파이 50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냥 다 그렸어요. 자, 그렸으면 이제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필요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셔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1차적 남은 거. 뭐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도 다 정답이니까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다들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하세요. 돌출. 돌출 높이 얘는 몇 미리냐면 12mm. 12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방향은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셔야겠죠? 안쪽으로 12mm만큼 넣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이제 만들 건데, 이 기둥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먼저 여기 기둥 먼저 만듭시다. 여기. 이쪽 면 스케일 잡아주시고요. 여기 원은 파이 55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 뭐 다른 게 할 필요 없이 얘랑 얘랑 구성만 주시면 돼. 동심, 그 다음에 동등 두 가지 구성만 주시면 돼요. 동심과 동등. 아, 동등. 발음이 또 새네. 동등. 다 됐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하시는데, 얘는 양방향으로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향, 얘는 얼마냐면 11.5. 그 다음에 방향 2는 12 더하기 11.5, 23.5가 되죠? 이렇게 두 방향을 돌출시켜 주시고, 두 방향, 한 방향 11.5, 반대쪽 방향 23.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왼쪽에 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 하나 그려주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먼저 동심, 동등 잡아주시면 되겠고, 원을 또 그려줍니다. 얘는 한 방향으로 12mm, 얘는 한 방향으로 12mm 돌출시켜 주시면 돼요. 전체 두께가 24니까 12 빼서 12mm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 여기 지금 만들어진 이 원 기둥 측벽을 또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제 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똑같이 조건은 똑같아요. 동심, 얘도 여기 동심. 그 다음에 치수는 오른쪽 상단은 30, 왼쪽 상단은 18,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통이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동심하고 치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